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가 지수가 13포인트 올라가면서요. 연고점을 또 찍어서 2,754. 이제 연말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아이고, 여기서 나갈 때만 해도 온통 현금 확보하라고 아우성 칠 때 어떤 사람 어디로 도망갔나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그죠. 연중 안에는 2,700포인트 간다. 그랬다가 다시 또 2,700 넘어가니까 이제 또 3,000포인트 간다. 아유, 맨날 그런 얘기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추세 추종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수익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회원도 계좌가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여기서부터 사줘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산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조정하는데도 참고 여기서부터 매수, 그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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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들어갔다가 조정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매수, 또 매수 들어가는 건데요. 아, 지금 뭐 수익이 장난 아니게 났습니다. 계좌는 잠시 후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계좌가 여기 제가 이게 무료방송을 하려고 그러는 자료인데요. 그죠? 무료방송을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수익률이 우리 유료원들 계좌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SK에서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219로 1900만원 벌고 있고요. 여기는 또 5200만원 벌고 있고요. 여기는 셀트리온 SK가 4700만원에다가 계좌가 두 개인데 2400만원 벌고 있죠. 자, 엄청나죠. 이 사람도 셀트리온 SK에서 지금 559만원인데 오늘 또 급등 나가서 이거는 4일날 보낸 거니까 오늘은 지금 오늘도 엄청 14.몇% 나왔으니까 지금 엄청 올라 수익이 엄청 올라 4일날이면은 지금 언제죠? 금요일날 이렇게 오늘 올라가서 아마 600만원이 훨씬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도 지금 720만원 벌고 있고요. 그죠. 여기도 지금 1,500만원을 벌고 있죠. 예. 셀트리온 SK에서 이렇게 지금, 예, 이거는 지금 평잔액이 지금 1억 1000을 벌고 있죠. 이렇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벌고 있죠. 자, 잠시 후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템플턴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수 들어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또 하나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바이오 종목에서 이 기업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자. 조정을 받더라도 편안하게 또 사라, 또 사라 그랬다가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것도 역시 러시아에서 지금 백신 개발을 이상 들어갔는데요. 계속 지속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상한가 나왔다가 또 눌렀다가 또 오늘도 강하게 나가서 거의 상직전까지 갔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익이 아까 200몇%에서 1900을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수익을 갔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강하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뭐죠? 주파수 경쟁이 붙어 있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5G 장비주가 내년에 미국은 글로벌 장비로서 미국이 나갈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또 5G 장비가 또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건 안 사고 증권사에서 이제 뭐 저평가다 그래서 뭐 SK 뭐 케미칼 통신주를 갖다가 사라고 그러든지요. 이렇게 되면 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슨 수익이 났습니까? 예,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KT라든지 이런 걸 자꾸만 사라고 그래서 사갖고 대방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 지금 LG유플러스는 또 진퇴양난에 걸렸죠. 지금 떨어졌는데 또 하나가 뉴스 나온 것이 미국에서 만약에 5G 제품을 쓰게 되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 및 전략 무기를 미군 및 그죠? 미군이가 아니라 미군 및 전략 무기를 갖다가 제외를 고려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LG 유포스가 가장 우선 화웨이 작품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안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그렇게 화웨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 5위의 기업, 그죠? 중국의 그 파운드리 사업체인 중국의 SMIC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요.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제재를 알려는 이런 화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따라서 통신주는 제가 끊임없이 사지 말고 뭘 사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뭘 사야 된다? 예, 바로 5G 장비주를 사야 된다. 장비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KMW, 그죠? 서진 시스템. 다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그죠?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비 코스, 이렇게 엄청나게 나간 것이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런 건 안 사고 주로 뭘 사냐?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그죠? 뭐 많이 나갔나요? 예. 이런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통신을 사고 있고, 그래서 뭐 뉴스에 오지 삼통신 사면 뭐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고 가야 되는지 오늘 이제 호재가 나온 것은 또 하나. 그래서 5G 장비주는 어쨌든 내년에 미국 시장에 새로운 길을 열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안 사고 자꾸만 그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이런 삼통신을 살라고 애쓰다 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엄청난 수익이 나는지 오늘 진짜 엄청난 일은 셀트리온이죠. 예, 셀트리온이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예, 셀트리온도 지금 신고가를 내서 40만 3,5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예, 아직도 지금 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상에서 어떤 결과치를 내보내서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에스퀘어, 셀트리온 제약. 남아있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소식. 혈장치료제 대장인 녹십자가 완치 결과를 가져왔다. 이래서 또 녹십자가 또 내일은 또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녹십자가 역시 오늘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완치 소식이 중환자를 갖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렘데시비르라든지 그 다음에 엑사메타손 처방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혈장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했더니 70대의 그 양성 반응자를 완치시키는 음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또 혈장 치료제도 나가지 않을까. 물론 항체 치료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하지만 부진하지만 이런 결과를 그래서 임상은 정상적으로 그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것을 치료를 해봤는데 오히려 효과를 봄으로써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 거기도 그렇고 종근당바이오는 일단 러시아에서 이상 들어간 것을 지속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근당바이오도 극등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는지 저는 뭐 알 수 없지만 이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 거를 잡지 못하면 큰 수익을 못 낸다. 저는 뭐 그래서 신풍제약을 사서 엄청나게 1000%를 넘겨 먹는 이런 수익을 크게 가져갔는데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이격나서 잘라버리고 단타상황 나오면 잘라버리고 뭐 상나갔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요. 이렇게 크게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죠? 1000%를 먹고도 우린 잘랐는데요. 또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2200% 갔던 건데 여기까지요. 제가 12월 24일에 추천해서 근데 다시 나갔으니까 우리 유리원이 샀다고 그러길래 자 저점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갔더니 급등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자, 정부에서 이번에도 또 수소 경제를 강화해서 재생 그죠 탄소를 갖다가 배출량을 제로로 가겠다. 2040년대 자원 그런데 이기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그래도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나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죠? 예 하나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예, 반등을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예, 다른 걸 사서 우리는 주로 갖고 왔는데요. 수익은 당연히 더 많죠. 동진 세미캠 이런 걸 사서 예, 들고 가는데 지금 많이 오늘은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미 벌써 수익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수익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엄청나게 수익 낸 계좌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 말고도 하여튼 겉표면에 제가 한번 이걸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우리 이제 테마가 저쪽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는 것이 이제 골드체인 운송망이라 그래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그죠 운송을 할 것이냐, 그걸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회사냐. 그것이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이런 걸 막 공개해도 괜찮네요. 녹십자 랩셀이죠. 랩셀이 오늘도 강하게 나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화이자에 대한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나갔지만 내년에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예, 그 LNG선 오늘도 대우조선해양이 열척을 수주하는 쾌거를 보이면서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종목을 줘도요. 들고 가지는 못해서 수익을 못 냅니다. 과거에도 제가 예, 삼화 콘덴서가 주도주로 갈 때 1000% 넘게 수익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동생이 이제 이걸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줬습니다. 100% 먹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나갔나요? 예, 엄청나게 나가서 아 그런 종목 다시 주면 안 될까? 자 신풍제약도 역시 2200%가 나갔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나가서 막 지금 뭐 50%, 70%, 90%, 130%, 오늘 98% 찍었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한 사람은 또 900만원, 그죠? 1000만원 가까이 담아서 1000만원 이제 수익 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햄플턴이 끌어가면서, 그죠? 조금 사가지고 아니라 피라미딩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만 많이 올라가면 다 잘라버려서 큰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셀트리온도 여기서 다 이 조정을 다 이겨낸 겁니다. 이겨내지 못했으면 결국 큰 수익은 없었죠. 이 조정을 다 이겨내고 안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바람이 커진 겁니다. 신규로 여기서 자른 사람 있고요. 잘랐다가 다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템플턴 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경 나서 그냥 조정 들어오면 그죠. 상한가 나오면 그냥 잘라버리고요. 몰래.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큰 수익이 안 나고요. 제가 리딩한 대로 따라가서 충분한 조정을 갖출 때 추가 매수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참 멋있게 나갔죠. 그래서 수익이 진짜 많이 난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하나 배웠을 때 여러분은 그래서 템플턴 방에 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공부 함께 했을 때 수익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료원들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더 커요. 근데 전문가의 의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역시 수익이 안 커집니다. 왜냐하면 샀어도 자르고 들고 가지를 못해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믿거라 하고 좋은 종목을 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데요. 이 조정 들어오면 다 잘라버려서 없습니다. 이렇게 갔다가도요. 조정 들어오면 다 잘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가지요. 잘랐으니까 다시 살라니까 매수가보다 비싸니까 안 선이 안 나가서 못 사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게 수도 없습니다. 제가 힌트 프로그램에 10월 1일 날 사면서 따라해라. 제가 1000만 원 담아보겠다.
힌트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샀는데 이게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거 추세가 떨어졌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10월 1일 날 제가 사면서 천만 원 샀는데 지금 정확히 수익이 얼마 났나? 94%가 났습니다. 그죠? 94% 났으니 지금 94만 원을 샀는데 900 얼마를 샀나요? 그러니까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지금 벌어 쓴 겁니다. 저 따라만 했어도 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울 것 같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따라주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제 방에 와서 공부하고 공부가 이제 익숙해지면 따라하기도 쉽게 되고 이해가 되면서 큰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오늘 투자 집계를 보면 참 재밌죠. 역시 잘 보세요. 이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까지 모두 다 주식을 가장 무진장 팔았습니다. 그 모두 파는 걸 갖다가 개인이 몽탕 다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안타깝죠. 연기금 1800억, 투신이 1700억, 금융투자가 42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모두가 개인이 쓸어 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전부 쓸어 담았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얼마나 가려고 저리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식이 금방 끝나지 않고 멀리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역사상에 처음으로 엄청난 일이 벌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서 다 팔아버리고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못 올라가는 종목만 죽어라 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너무 갔어, 이제 끝날 거야, 끝날 거야. 아주 깡통이 날 때까지 가버리죠. 자, 인버스, 국내 코덱스 인버스 사가지고 킨덱스 인버스, 또 코덱스 인버스인가요? 이런 걸 사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잃고 있다. 또 나 떨어졌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죠? 엄청나게 손실을 받겠죠. 더군다나 예, 인버스, 곱버스, 그죠? 이건 어떻게 됐나요? 타이거 선물, 곱버스를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 개인들이 뭐 8천억을 투자했다는데요. 이러면은 감당하기 힘들죠. 참, 그래서 그거 샀다가 지금 돈이 너무너무 많이 잃어서 힘드는 경우가, 예, 이건가요? 예, 선물 인버스. 아, 참 안타까워요.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개인들이 전부 ETF 가서, ETF는 단타나 치라고 그랬더니 단타나 안 치고 여기다 장기 투자한다고, 그죠? 물타기 더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안타깝죠. 시장은 저렇게 많이 올라가서 엄청나게 가는데 거꾸로 손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제가 끊임없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대세 상승장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저 전문가들도 전부 다 그죠. 이제 시장 끝났다고 그러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고 쟤 잘라가지고요. 이 멋진 장을 갔다가 갈 수 없게 여러분들을 마련드렸습니다. 이 멋진 장을 나갈 때 박스권에서 못 나간다고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래서 주식을 보는 눈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오늘도 헤맸을 겁니다. 시장은 가고 있는데 나는 돈 안 버는 종목만 쫓아댕기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투자, 어떻게 가야 이기는 투자인지 그걸 배울 때까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무슨 종목이 가고 있고 왜 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어떻게 사서 가서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켰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너무 유튜브에서 예, 7억을 벌은 사람이 있듯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 거를 제 거를 잘 강의 들었으면 돈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물론 저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수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돼서 큰 수익 내라는 그런 보람 된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죠. 많은 도움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